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 지금 시동도 안 거는 상태거든요. 색상이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벤츠 W212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요거는 2009년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입고된 이유는 물이 자꾸 준다고 방문하셨고, 엔진은 이제 그 전 세대 모델 M272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견인차로 입고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헤드가스켓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지금 하나도 없네. 지금 견인차로 입고돼서 방금 시동 걸었는데도 압축이 찰 정도로 상태가 그래요. 일단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냉각수는 하루에 20리터를 오지. 아? 20리터 말도 안 되는 양인데. 이거 일단은 냉각수 헤드가스켓 상태 확인하는 플로이드고요. 그렇고 한번. 지금 시동 안 걸어 놓은 상태고, 그냥 바로 변화 넣네? 색깔이 바로 변하는데요, 이거. 바로 변해,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봐봐.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하지? 얼마나 가스켓이 들떴길래? 엔진도 덜덜덜덜 하네. 오, 이게 뭐야. 색깔이 바로 변해요, 바로. 이게 원래 이제 가솔린의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유입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완전히 노란색으로 지금 변했고,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변해, 이거. 완전 들떴어. 어. 이거는 뭐 오래 확인할 필요 없고, 헤드가스켓이 일단 들뜬 걸로 보이고, 헤드가스켓 외에 뭐 헤드 쪽에 밸브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내려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들뜨지? 이거 잘, 밸브는 잘 망가져도 가스켓은 그렇게 잘 안 떴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엔진 오일은 딥스틱을 뽑아보면 오일에서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이 찍혀요. 요거는 냉각수가 믹스가 돼가지고 우유빛깔이 나는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요 차량의 경우는 헤드가스켓이 터지면서 헤드가스켓의 그 물관과 오일관이 같이 믹스가 되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요. 덤으로 그 폭발 압력도 물관으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배기가스가 여기 넘어오는 걸로 봐서는 세 군데가 같이 믹스가 돼 있어야 되고, 내렸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내린 다음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터진 부분은 당연히 실화가 일어나니까 차가 그래서 덜덜덜덜 떠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헤드를 한번 탈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약품은 이렇게 대기 중에서 다시 일반 공기를 쐬면 색깔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오고, 이게 다쳤네.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 지금 시동도 안 거는 상태거든요. 색상이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약품은 배기가스에 반응을 해요. 가솔린 엔진에 그 연소 배기가스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띄우면 헤드가스켓이 이미 손상이 된 거고, 이렇게 대기 중에서 다시 빨아들이면 다시 블루빛깔로 변경이 되는 그런 화학약품이에요. 점점 파란색으로 돌아오죠. 일반 요 대기 중 공기를 쐬면 이렇게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어요.
오프라인에 갖다 대면 색깔이 바로 노란색으로 변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 약품으로 헤드가스켓의 테스트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짐작만 보통 하기 때문에 짐작하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죠. 헤드가스켓의 이상 유무를. 모르겠어? 왜 몰라? 이 압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실린더에 폭발 압력 아니야. 폭발 압력이 냉각수의 라인과 터졌으니까 폭발하는 게 냉각수 쪽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폭발 압력은 뭐야? 배기가스 아니야? 배기가스에 반응하는 약품은 냉각수 라인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헤드가스켓 터진 거잖아. 헤드가 터졌든지. 밖에 나와서 하면 다시 팔해줘, 이거. 가스, 배기가스가 없어지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점점 파래지잖아, 이거. 압력 찰걸? 지금 방금 내가 견인차 내려가지고 시동 걸고 뚜껑 열었는데도 퍽 켰어요. 냄새 맡으면 배기가스 냄새도 날 거야, 아마. 그리고 엔진 오일. 무슨을 맡겨야 또. 왜 이렇게 변해? 냉각수랑 섞여가지고요. 와우. 물하고 오일 섞이면 이렇게 돼. 끝. 자, 벤츠를 지금 작업하려고 리프트에 뜨고 있는데 차량이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자, 차량 작업을 위해서 먼저 바깥에 랩핑을 해주고 커버 벗기고 요 에어컨이나 박스 일단 드러내고, 요거는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므로 위쪽부터 차곡차곡 탈거를 해야 돼요. 일단 냉각 라인에 압력을 빼주고 밑에서 냉각수도 드레인 해야 되고 여기 흡기 매니폴드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헤드를 뜰 수 있어요. 머플러를 탈거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 뱅크 원쪽 배기 매니폴드를 보면 약간 수분이 있는 게 보이고요. 뱅크 2 쪽은 허옇게 이렇게 정상적인 연소된 상황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물이 좀 떨어진 걸로 봐서 차량에 먹은 물들이 다 머플러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머플러가 쳐지는 순간 여기 머플러에 고여있던 물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물이 이 안에도 엄청나게 고여있다는 얘기고, 뭐 20리터씩 먹었다고 하니까 하루에 그 물이 여기 있겠죠. 이게 클램프도 메모해놨다가 이거 교환해야 될 품목으로 적어놔. 자, 일단은 아래쪽은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놓고 뭐 벨트 플로그 발전기도 떼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일단 헤드 먼저 내리는 거 부터 해야죠. 일단은 점화 코일은 양쪽을 다 뽑았는데 지금 뱅크 원 쪽에 보면 아까 제가 머플러에서도 봤을 때 뱅크 원 쪽이 연소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뱅크 원쪽 코일이 신품이고 뱅크 2 쪽은 코일이 고품인 걸로 봐서는 아마 이쪽 뱅크 원 쪽에 헤드가스켓이 완전히 들뜬 것 같기는 해요. 내려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했는데 흡기 매니폴드에서 이거 한번 기울여 봐봐. 아까 물 떨어지더만 흡기 매니폴드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떨어져요. 물이 줄줄줄줄줄 물이 지금 매니폴드 안에 고여 있어요. 이 매니폴드 안에 고여 있다는 거는 블로바이를 통해서 수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먹은 물은 다 타가지고 뒤로 나오든가 아니면 흡기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헤드를 내려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유 힘들어. 땀이 나네. 점화 플러그를 탈거해보니까 플러그 끝에도 물이 고여있고 여기는 이미 부식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곳곳에 물이네요. 곳곳에 그 하루에 10리터? 20리터? 하루에 20리터씩 들어가는 물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일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참 가슴이 아프네. 이거 뭐 실린더나 문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 없겠지? 아이고 1, 2, 3번 뽑았는데 1번이 가장 물이 많이 젖어 있어요. 실린더 내부에 아마 1번 쪽이 가스켓이 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배기가스가 일로 새어나간 거야.